책상 위에 있다라고 뭐라 그러면 될까요? It's on the It's under the desk. 안 되겠죠, 그쵸? In 하면 책상 안에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지민? 그렇죠? 풀쳐야죠. 189쪽이라니까요. 나 181쪽. 오케이. It's under the desk 뭐예요? Under the desk. 그렇죠. Under 하면 밑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몇 쪽인지 못 찾았나요? 181쪽이라니까요. 오케이. 그다음 오늘이 무슨 요일이 부를 때는 뭐라 그러면 돼요? Okay, what day is it today? 지민이 안 하니? 그쵸?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부를 때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 뭐 오늘은 수요일이다 라고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day is today? It's Wednesday.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it today? 수요일이야. It's Wednesday. It's Wednesday. Why는 왜란 뜻으로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sport do you like? What sport do you like?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농구가 좋아. I like basketball.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물을 좀 원해.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러면 될까요? I want some water. 넌 물 좀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some wat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또는 뭐, 너 목마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목마르니? Do you want to? 너 목마르니? 라고 물어볼 때 뭐, 잠깐만 기다리세요. 너 목마르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Yes, I want some water. 또는 Do you want some water? Yes, I want some wat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네. 예. 예, 3번 뭐 들어가는지 몰라요? Like. 그렇죠. What sport do you like? 5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이 나머지와 다른 걸 골라라. 그럼 1번은 뭘까요? 오케이, sport겠죠, sport. 그 다음 2번은 soccer겠죠. 그 다음에 3번은 movie. 4번은 water. 그 다음에 5번은 sock. 양말이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그림과 낱말이 잘못 짝지어진 걸 고르라 그랬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야 돼? Monday. 그렇죠. Monday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네. Thursday 놔두고 여기를 뭐로 고쳐야 돼?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이라고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네. 토요일. Saturday. 일요일. Sunday. 빠진 요일이 있네요. 그쵸? 네. 오케이. 그쵸? 금요일이 빠졌죠? 네. Friday. 금요일은 뭐예요? Friday. 그쵸? Friday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대화를 읽고 물음에, 아, 빈칸에 알맞은 말. 뭐라고 물었어요? What sport do you like?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Like basketball.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뜨거운 핫도그.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요? What hot dog? Do you like hot dogs? Yes, I do. 이랬겠는 것 같은데요. Hey, I like hot dogs. 라고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Do you like hot dogs?
Yes, I do. No, I don't. 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I like hot dog. 하면 미토라고 나오지 않을까? 어반이. 예,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Do you like? 그렇죠.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hot dogs. 이렇게 뚜구초.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What study do you like? 어쩌나 무슨 공부 좋아해도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을까? What subject do you like?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What subject do you like? I like English.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hot dogs. What sport do you like? I like basketball. 이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8번.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뭐래요? It's Tuesday. 그랬더니 또 뭐래요? We have Korean class today. 오늘 무슨 요일인데? It's Tuesday. 오케이, 우리말로 오늘 무슨 요일인데? 화요일인데 뭐 배운대요? 국어. 그렇죠. 국어 배운대죠. 한국어 배운대죠. 맞습니까? Okay. What are you doing? 뭐지?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ere is my cabin? 내 모자. 내 모자 어디 있니? What do you want?는? 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말이죠. 맞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질문에 알맞은 응답이 되도록 주어진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쓰래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want?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I want a hamburger.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I want a hamburger. 맞습니까? What food? 뭐 여기다 food를 넣을 수도 있겠죠. What food do you want? I want a hamburger. 됐습니까? 네? 집에서 안 해왔어요? 그렇죠. 다들 해오셨죠? 네, 다 했어요. 예. 오케이, 다음은 읽고 N의 상태를 우리말로 쓰세요. 제이크하고 N이 대화하네요. 제이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I'm hungry. How about you? I'm hungry. How about you? 그랬더니 N이 뭐래요? I'm thirsty. I want some water. 오케이, 그래서 N의 상태는? 지금 목마른 어떤 상태? 목마른 상태. 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애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애는 목이 말라요. I'm thirsty. 그러면 제이크의 상태는? 배고픈 상태죠, 그쵸? 배고파, 넌 어떠니? 말이죠. 이거는 How about you?는 이거하고 똑같아. I'm hungry. Are you hungry? 이 뜻이죠, 그쵸? 난 배고픈데 Are you hungry? How about you? I'm thirsty. 난 배 안 고프고 목이 마르고 물을 원한대죠. I want some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한 일을 물을 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한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id you do? 그렇죠. What did you do? 그 다음에 여기다 어제 이런 말 넣으면 되겠네요. 어제.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이런 거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지난주에 뭐 했니?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너 지난주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 그렇죠. 그렇지, 세원아? 네. 오케이. 지난주 월요일날 뭐 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Monday? 오케이, 그 다음 상대방에게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말은 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물었을 때 Do you want some milk? 라고 했을 때 또 긍정으로 대답한대. 그러면 뭐 우유를 원하니라고 물었을 때 우유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죠. 우유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뭐라 그런대요? Yes, I do. 저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돼. Yes, I am이라고 하면 안 되죠. Yes, I am milk. 그래, 나는 우유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너 우유를 좀 원합니까? Do you want some milk? 그랬는데 Yes, I am. 난 우유야.
큰일 나겠죠, 그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자꾸 틀리더라고요, 학생들이. Yes, I do. Do는 하다시 대신 온 거죠? 그쵸? Yes, I want 대신 왔죠. Do는 하다시의 대빵입니다. Yes, I am 하면 안 돼요. Yes, I want 해야 되고 want 또 쓰기 귀찮으니까 못 써요. Yes, I do 해야죠. 주로 시작하면 주로 끝내야 돼요? 예? 주로 시작하면 주로 끝내야 돼요? 일반 그거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막 암기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게 맞긴 맞아. 대부분 그런데요. 이거 두로 시작하면 두로 끝나냐? 이거 뭐 수학 공식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주기 싫은데요. Do you want?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두는 무슨 시다? 하다시죠. 하다시. 두는 뭐 대신 쓰는 거다?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랑 두랑은 달라요. 두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빼고 모든 뭐 공부하다, 달리다, 오다, 걷다, 읽다, 뭐 먹다 이런 것들을 다 두가 대신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는 are you? 자, 반대로 너 배고프니 해볼까요? 너 배고프니는 뭐예요? Are you hungry? 그렇죠. Are you hungry?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뭐라 그래요? Yes, I'm hungry. Yes, I do야. Yes, I am이야. Yes, I do. Yes, I am이죠. 그렇죠. Yes, I am. 이게 뭐가 생각됐어? Yes, I am hungry니까. 됐습니까? Are you hungry? Yes, I am. Yes, I do hungry야. Yes, I am hungry야. Yes, I am hungry. 얘랑 얘랑 다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됐습니까? Hey. 됐습니까? Yes, I am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Yes, I do예요. 여기 무슨 시 있기 때문에 비동사 말고 무슨 시?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여긴 do를 써야 되겠죠. do가 대신 온 거. 대신맨이야. 대신맨. Yes, I want some milk. 대신 왔어요. Do you want some water? 아니, do you want some milk? 했으니까 Yes, I want some milk 해야 되겠죠. 이 두가 뭐 대신 왔다고요? 이 두는 Yes, I want some milk. 대신 왔어요. Yes, I want some milk. 대신 왔어요. 자, 열심히 문제 풀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그렇죠? 오케이. 얘는 비동사가 아니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그렇기 때문에 Yes, I am milk 하면 안 되겠죠. Yes, I want some milk. 근데 want some milk가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대신맨.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뭐? do를 써야 되는 거예요. Yes, I am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거래요. 너의 하루는 어땠니? How? 뭐라고 그러는데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좋았어? Yes. Yes. Yes라고 하나? 너의 하루 어땠니? 그래? Good. 그럼 믿으면 되겠죠? It was good. Great. 하면 되겠죠? It was good. It was great. 하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 썼다. 그쵸? 네. How was your day? It was good. It was great. 그쵸? 뭐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안 좋았어? It was... Bad. 아이고, 그쵸? It was bad. It was not good.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 절대 I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 너의 하루죠? 너의 하루. 다시 말해, 무엇? 그것이죠. 너의 하루, 다시 말해, 그것은 어땠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여기에 I was good 하는 게 아니고 It was good. 됐습니까? 좋았어. My day 대신 왔습니다. My day was good. 나의 하루는 좋았어. How was your day? It was good. 뭐 물론 I was good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Your day는 내가 아니죠. 됐습니까? 너의 하루, 다시 말해, 나야, 그것이야. 너의 하루, 그것. 됐습니까? 이 순간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 T 하나 없을 뿐인데요 선생님. 뭐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뜻이 다른데 이건 나고 이건 그것인데 뜻이 다른데요. 아포스트로피 붙이면 안 되죠? 응? It, 아포스트로피 붙여서? It하고 was는 아포스트로피 붙여서 줄일 수가 없어요. It하고 is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줄일 수 있지만 여기는 언제 일을 묻고 있어? 현재 일을 묻고 있어? 과거의 일을 묻고 있어? 과거의 일을 묻고 있으니까 뭐의 무슨 형? is의 과거형인 was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과거형.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점심 메뉴를 물어볼 때 뭐? What for lunch? 그렇죠. What for lunch? 참 되겠죠. What for lunch? 그렇습니다. What for lunch? 그러면 뭐 밥이랑 고기다 이래볼까요? 밥이랑 고기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밥이랑 고기다 뭐라고 하면 돼요? Rice and steak. It's rice and steak. 뭐 아니면 뭐 meat 이런 게 되겠죠. It's rice and meat. It's rice and steak. 밥이랑 생선이다. It's rice and fish. 됐습니까? 됐어요? What's for lunch? It's rice and steak.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It's 이슨 뭐 대신 왔을까요? 뭐지? 아, 이시 뭐 파다시 아닌데. 이슨 뭐 대신 왔을까요? 당연히 런치 대신 왔죠. 뭐 대신 왔겠어요? What's for lunch? 점심 뭐니? 점심은 밥이랑 점심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뭐? 이. 그렇죠. 그것이죠. 그건 점심은 됐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몇 개 한 개죠. 됐습니까? What's for lunch? It's rice and fish. 됐습니까? 그냥 rice and fish 이래도 되지만 완벽한 문장으로 답을 쓰려면 lunch is rice and fish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 또 I am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I am rice and fish 하면 나는 그렇죠. 나는 밥이고 생선이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t is 뭐 됐습니까? Lunch is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 5번. 자, 이거 보고 뭐 하자라는 표현이죠. 이번엔 제 뭐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Let's go skating. 그렇죠. Let's go skating 하면 되겠죠. Let's go skating.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Let's go skating. 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죠. 사운드예요. 사운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S 여기에 it이 생략됐죠. It sounds good. It sounds gr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go skating. It sounds good. It을 생략할 수 있고요.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겠죠. No, I don't. Sorry, I can't go skating. Sorry, I can't. 하면 되겠죠. Let's go skating. It sounds good. Sorry, I can't. 그렇습니까? Hey, sorry, I can't go skating. 미안하지만 나는 스케이트 타러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sorry, I can't 라고 대답해야죠. 이해됩니까? 네.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차례네요.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How much is it?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How much is it? 뭐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How much is the umbrella 대신 왔죠. 그렇죠. How much is the umbrella? 그 우산 얼마예요? 뭐, the umbrella 앞만 길어봤자 The umbrella 앞만 길어봤자 이시 그렇죠. 그거 얼마예요? 그 우산 얼마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산 쳐다보면서 그거 얼마예요? 그랬는데 내가 저 옆에 있는 모자 가격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그 우산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umbrella? 그랬더니 뭐래요? It's $5. 그렇죠. It's $5.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 소문 들어본 사람이 있죠.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고 소문이 났던가요? 그렇죠. 복수할 테다! 이거 아니라 했죠. 여러 세 형태를 써야 됐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달러라고 해봅시다. 그것은 1달러야. It's $1. 이렇게 해야죠. 여기다 S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1이죠. 1. 그러니까 $1 해야지. $1는 아니죠. 맞습니까? 네. Okay. 5 books야. 5 book이야. 그렇죠. Five books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개 형태를 써야 되겠죠.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Umbrella. 그렇죠. The umbrella is $5. How much is the umbrella is $5? 됐습니까? 가격 묻고 답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7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답을 골라야 되겠죠.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몇 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나요? 1번이요. 1번이다. 또. 4번.
4번이다 또. 5번. 5번이다 또. 5번이다. 왜? 저기 헤이, 여기 일단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읽어 볼까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렇죠. 그렇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무슨 뜻이에요? 너 어제 뭐 했니? 그렇죠. 어제 뭐 했니? did는 뭐에 무슨요? do에 과거형이죠. 그러면 여기에 한 행동도 당연히 언제 한 행동이라야 돼? 과거에 한 행동이라야 되겠죠? 어제라는 여기서 뭐 어제죠. 어쨌든 어제 과거죠. 이 중에 과거의 행동이 아닌 건 몇 번? 5번. 그렇죠. 5번이죠. 됐습니까? I watched TV. I played soccer. went는 뭐예요? 무슨 형? 그렇죠. 고의 과거형이죠. I went to the zoo. cleaned my room. 자, 이게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 visited my grandma. 이래야 되겠죠. I visited my grandma.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되겠죠. 7번 문제 왜 나온지 알겠어요? 네, 이디.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알고 있어.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번 시험 치고 말 겁니까? 나 8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A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읽으면 되겠죠. 알맞은 말 고르라 했으니까 준비됐나요? A가 뭐라 그래요? I want this bag. How much is it? 그랬더니 It's $10. I want this bag.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라고 가격 묻는 표현이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100. 그렇죠. This bag 대신 왔죠. This bag 안만 길어봤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s로 쓰고 있죠. This bag 계속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I want this bag. How much is this bag? This bag is $10. 이럴 뻔했죠. 됐습니까? Okay. How much is it? 간단하네요. 이런 걸 보고 대신맨이라고 그러죠. 대명사 이름수 대신 온 녀석들. 예. It is. 자, 이거 구분할 줄 아니, 승빈이 얘기한 김에 it랑 it. 저거는 위에 건 is고 이거는 그냥 s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s를 붙여놨다. 그것들 그것들 여기 있다. 그것들 they 됐습니까? 이건 그것의죠. 맞습니까? It은 위에 있는 it, it is의 줄임말. 어퍼스트로피 없으며 그것의라는 소유죠. 소유. 그것의 차, 그것의 다리, 그것의 머리.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 옛다, 데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 A 좋아하는 걸 우리말로 쓰래요. 그렇죠? 그래서 A, B가 예? 예, A가 뭐라 그래요? Can you go skating? And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orry, I can't. I don't like skating. I like skiing. I like skiing. 그래서 A의 이름은? A의 이름은? N. 아, Annie, can you go skating? 이라고 묻겠어요? A의 이름은? 모르죠. 그래서 B의 이름은? N이죠. 그래서 N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스키 타기죠. 아, 스키 타기. 됐습니까? 30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몽땅다 골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을 얘기해야 되겠다. 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놓고 읽어볼까? 대화를 완성시켜볼까요? 네. 오케이. 각자 마음에 드는 거 골랐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Let's play badminton. 그랬더니 뭐라 하면 될까? Sorry, I can't. Okay, sorry, I can't.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Sorry, I can't 뒤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주세요. Sorry, I can't. 할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Sounds good. 또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Okay, sorry, I can't 뒤에 생겼던 말은? Sorry, I can't. Sorry, I can't play badminton. 이란 말이 생각났죠. Sorry, I can't play
badminton. 그리고 어, 잘 말했어. 지민이 말도 맞죠. Sorry, I can't play badminton 한 다음에 그렇죠.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뭐라고? I'm busy. 그렇죠. 좋네. 그렇죠. I'm busy. 나 바빠. 이 자식아. 배드민턴 따위 칠 시간이 없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겠어. 그리해 보고 빈칸에 알맞은 알파벳을 쓰래요. 준비됐나요? 네. M. 네. M. 네. M. 네. A. T. E. 아. I 아닌데. 그렇죠. Math죠. M-A-T-H. Math. 오케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어. 체크지. 그러면 뭐라고 적을래? 사이언스 다 적을 줄 알죠? 아유. 오케이. 사이죠. 사이. 사이. 어. 은. 스. 여기 어,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음악이 뭔지 모르는구나. 어, 이런 뮤직. 무식한 것들. 뮤직이죠. 무식이 아니고 뮤직.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으면 뭐라 그럴래? 이렇게 얘기하죠? PE라고 그러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 그럴래? Korean. 그렇죠. Korean이죠. 그렇죠. 그렇죠. Korea 아니죠. Korean 한국이죠. 한국어라고 해야죠. Korean 해야죠.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세 낱말을 모두 표현하는 낱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 쓰래. 그렇죠. 여기에서 골라서 쓰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1번 읽어볼까요? 얘부터 시작. Monday, Tuesday, Friday는 day. day죠. 그렇죠. 요일들이죠. 그 다음 2번 읽어볼까요? baseball, soccer. 이건 뭐다? 탁구. 네, 그렇죠. sports죠.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죠. 아, 전부 스포츠죠. 만약에 여기에 요렇게 쓰이, 요거를, 요게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 뭐가 써야 될까? chicken, pizza, orange juice, ramen, salad.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오, 음식 자, 많이 안 해. 여러분들, 미국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넣고 읽으면 되겠네. 가볼까요? 네. We have Korean. Class today. 그래서 2번 We have noodles today. 여기에 have는 좀 뜻이 다르죠? 여기 have는 뭔 뜻이에요? 좋아하다? 오케이. 여기에 noodles가 있으니까 여기 have의 뜻은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뜻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 국수를 먹는다. have는 꼭 가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다라는 뜻도 되죠. 예, 여기에 이거는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수업 그렇죠 수업이 있다 그렇죠 배운다 네 됐습니까 수업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됐습니까 have 뒤에 수업이 오면 수업이 있다 have 뒤에 먹을 게 오면 먹을 것을 먹다 됐습니까 그럼 have a good time 한번 have a good time 그렇죠 have 좋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 이건 꼭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모든 단어는 한 개의 뜻만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자 도와드릴까요 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아니면 도움을 주겠다는 하는 사람이 많은 말이야 그렇죠 도움이 주겠다는 사람이 이 중에 뭐라 그러면 될까 Can I help you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래도 되겠죠. May I help you? 이래도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또는 이래도 되겠죠. Do you need help? 이래도 되겠죠, 그쵸? 너 도움이 필요하니? 이래도 되겠죠? 그쵸? Do you need help?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런 전부 다 도움을 주겠다. 도와달라는 건 뭐가 있네? 도와주세요. Help me. 나 좀 도와줄래는? Can you help me? 그렇죠. Can you help me? 이건 도와달라는 거고 이건 도와주겠다는 거 구분하세요. Can you help me? 나 도움이 필요해는 Can you help me? 좀 도와줄 수 있겠느니? 내가 좀 도와줄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제 뭐 했니? 물어보는 표현도 보이네요. 어제 뭐 했니? What did you yesterday 난 TV 봤어 I watched TV, I watched
TV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온다. 그치? 쉽네. 초등학교. 그림을 보고 그림 알맞은 것을 보세요. 얘가 이러고 있어. 그치? 뭐라고 그랬을까? I am hungry. I'm hungry. 그렇죠? 배 아픈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좋은 지적이에요. 배가 아프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I have a... 여기 빼야죠.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난 배가 아파. I have a stomach ache. I'm hungry. 그러면 I'm hung 친구가 I'm hungry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래? I'm hungry. Me too. Me too 좋고 또. I'm hungry too. I'm not hungry. 또. Do you want some pizza?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또는 What do you want?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I'm hungry. What do you want? 떡볶이? 김밥? 맞습니까? 오케이, 6번, 7번. 여기에 알맞은 거 골라서 넣으란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6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뭐라 할 수 있을까? It's Wednesday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래요? 수요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라고 7번 뭐라고 물었더니? What's for lunch?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We have spaghetti. 그렇죠? It's spaghetti 핸드고요. We have spaghetti. 여기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먹방. 그렇죠. 뒤에 스파게티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 세, have의 뜻은 이 세 뜻이죠. 우리는 스파게티 먹을 거야. 됐습니까? We have spaghetti. 8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8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do on Saturday? 그러면 얘가 뭐 하고 있으니까? I played tennis. 안 되겠죠. I play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I played tennis. 됐습니까? What did you do on Saturday? I played tennis. 테니스 쳤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그림을 보고 알맞은 완성 대답하래. 뭐라고 물어요? Where is my notebook? 그랬더니 노트북 여기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It's on the table 이라기보다는 데스크가 좋겠네요. 그렇죠? 식탁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공부한 책상 같은 느낌이죠. It's on the desk. Don't you have eyes?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It's on the desk! 엄마가 그러죠 맨날. 내 뭐 어딨어 어딨어 그러면. 여기 있잖아! 얘야! 눈 빛나! 막 이러죠. 맞습니까? 눈은 폼을 달고 다니나! 막 이러죠. 한 번씩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좀 맨날 당해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자기 물건 잘 챙기나 봐요. 오케이. 그다음 A가 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 것 같은지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겠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고 물었더니 I visited my uncle. 내가 뭐 했대요? 사촌이 visit 뭐 하다예요? 방문하다죠. 누가 뭐 했다? 내가 방문했다. 누구를? 나의 삼촌을. 지금 삼촌이 방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방문한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에 대한 대답 한번 연습해볼까?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래?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I am studying English. 이러면 되겠죠. I'm studying English.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이거 어떤 시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1번 뭐라고 묻네요. 적절한 대답을 고르겠네요. 뭐라고 물었어요? How was your day? 그럼 뭐라 그러면 될까? It was good.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day? 무슨 질문이에요? How was your day? 오늘 어땠어? 너의 하루는 어땠었니? 맞아. How was your day? 너의 하루는 어땠었니? 그쵸? 네. Your day. 안만 길어봤자? 응. 그쵸. 그래서 it was how good. 맞습니까? 좋았겠죠. Good. 좋았어. 오케이. Okay. It's Fri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ay is it today? It's Friday. What day is it today? It's Frida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m thirsty 라고 하고 싶어. 뭐라고 대답 부를까? I'm hungry. How are you? 라고 물었겠죠. How are you? I'm thirsty. 너 어떻니? How are you? I'm thirsty. I want some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면 됐을까? 이 대답 보고 싶으면 Do you like sports? 그쵸. What sport do you like? 무슨 스포츠를? What sport?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I like baseball. 맞습니까? 오케이.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It's on the bed. Well, it's on my bed. Where is it? 그래야겠죠.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거 책 침대 위에 있다? It's on the bed. 아?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여러분 뭐 위치 묻고 답하기 학교에서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잘 모르는데 근데 아,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렇군요. 대화를 읽고 잘못된 것을 고른 뒤에 바르게 고쳤으래요. 준비됐나요? 골랐나요? 네. 네, 가볼까요? 바르게 고쳐서 읽으세요.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ookies. 그렇지. 그렇죠? I want some cookies. some 뒤에 요런 게가 와야죠. 쿠키는 셀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거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건 쿠키예요. 바르게 고쳤으려면 쿠키즈 해야지 이 사람들아. 진짜 그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럼 5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를 읽고 닉이 원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닉과 보라가 대화합니다. 닉이 뭐래요? I'm hungry. 그랬더니 보라가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뭐래요? I want some pizza. 그렇죠. 3번이고요. 만약에 2번을 원한다 그랬으면 보라가 뭐라 그랬어야 됐을까? I want some spaghetti.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I want some chicken. I want some chickens. 그렇죠?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대화 후에 두 사람이 할 일을 골라보래요. A가 준비됐나요? 네. 네. A가 뭐라 그래요? What sports do you like? What sports를 do you like, honey? 라고 물었죠? 그래서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like soccer. 그랬더니 A가 Play soccer. 그랬더니 B가? Soccer. 당연히 둘이 뭐 하겠어? 축구. 하겠죠. Let's play soccer. Sounds good. I'm sorry I can't. Okay. 그 다음, 시간표네요. 타임테이블이죠. Okay. 준비됐나요? Okay. 가볼까요? 체험 왔죠? 그렇죠. 봅시다. Today is Monday. We have math, Korean and English class today. 자, Korean 할 때 K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아시죠? English 할 때 E도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아시죠? Math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나라랑 관계된 것들이죠? 이거 나중 잉글랜드 영국이죠?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고 잉글리시라 그러죠. 코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고 코리언이라 그러죠. 물론 뭐 한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리안. 잉글리시 마찬가지 영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죠. 잉글랜드? 영국이란 뜻이죠. 어떤 뜻을 들어봤는데요? 뭐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UK라는 뜻의 단어도 있죠. UK 영국이죠. United Kingdom 영국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죠. UK도 영국이고 Britain도 영국이고요. England도 영국인데요. OK. 근데 뭐 다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읽고 제기 소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말로 쓰래요. 소미가 뭐라 그랬어요? Let's play badminton 이랬죠. 그렇죠. Let's play badminton 이래갖고 하나도 배드민턴 안 치고 싶겠다. 그렇죠. 헤이 hey, 소미가 뭐라 그랬어요? Let's play badminton 그랬죠. 그래도 잭이 뭐래요? Sorry I can't I don't like badminton. 이건 이렇게 얘기죠. Sorry I can't I don't like badminton 이러면 되겠죠.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걸 배드민턴을 못해서 안 좋아해서 싫어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싫어해서 그렇죠. 뭐 힘들어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좋아해서 그런 건 확실하죠. Don't like라고 했으니까 배드민턴을 안 좋아해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 피곤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물론 피곤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상상이고요. 사실만을 적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은데요. 여기서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17. 대화를 읽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민호하고 소라가 대화합니다. 민호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랬죠. 그랬더니 소라가 Where is it? 그랬죠. 좀 이따가 이시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시고요. Where is it?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민호가 뭐래요? It's on the desk. 그랬습니까? 이시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볼게 대답해 주세요. 자, 민호가 소라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었나요? 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민호가 얘기했죠.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시험지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도? 그쵸. 그 다음에 소라는 연필을 찾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어디를 보고 할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my pencil. Look for가 무슨 뜻이죠? Look for? 그거 보기 위한. Look for? Look for가 무슨 뜻이겠어요? Look for가? Look for가 무슨 뜻이겠어요? 찾고 있다. 찾다 라는 뜻이겠죠. 찾다. 그쵸. Look for가 찾다죠. 그쵸? 네. 맞습니까? 오케이. 소라가 찾는 것은 책상 아래에 있나요? 네. 오, 어디 보고 알았는데? It's under the desk. 오케이. 소라가 찾는 것은 탁자 아래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민호는 소라가 찾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소라가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it? 이라고 물었더니 민호가 뭐래요? It's under the desk. 라고 대답해 주니까요. 자, 그럼 it은 뭐 대신 왔나요? I'm looking for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안만 길어봤자.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읽고 오늘 필요한 책을 몽땅 다 골라버리래요. 준비됐나요? 헤이, 어구 시간이 다 됐네. 잠깐만. 저 알람 소리가 들리는 나가지. 수고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아니, 안 됐어.